주식 문장에서 김수장입니다. 여러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긴 한데, 제가 괜히 뭐 시간 뺏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재롱으로 봐주시고, 제가 1991년에 일산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골프전 파병 차출명에 들어가서 특전사 교육단에 들어갔는데, 그때 국회에서 파병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국회 의결이 계속 지연돼서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우디 정부가 우리가 들어가기로 했던 야전병원에다가 영국 필리핀 용병 의료진들 이미 배치해놓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군으로부터 우리가 병참 지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됐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한국군에 대한 병참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우리가 약속된 시일에 맞춰서 도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무도 부여받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병참 지원을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개선됐지만은 당시에는 심지어 경계 탄약도 사우디군에서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사우디군이 제대로 그 체계가 정립된 군도 아니고 또 경황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 주베이에 있던 미 해병 일사단 사령부에 가서 탄약을 협조해서 우리가 간신히 자체 경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부들이 또 다 철수를 한 상태라서 우리 의료지원단의 숙식 문제가 참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골프전 파병에 대한 의례 결의가 이렇게 늦어져서 우리에게 벌어졌던 여러 가지 해프닝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겠지만, 사실 그거가 저로 하여금 한국군과 우리 국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그래서 결국 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야전병원에 있다 보니까 두 달 반 동안에 전쟁 대해서 참 못 볼 것도 많이 보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쿠웨이트가 해방되던 날 승전군으로서 함께 개선했던 광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우디 국경에서 카프지 항구를 통해서 이제 쿠웨이트 시내로 들어가는데 모든 시민들이 도로를 다 쏟아져 나와서 쿠웨이트 국기를 흔들면서 프리페이, 프리쿠웨이트, 사담 세드, 사담 목을 쳐야 된다는 사담 세드, 사담 세드 해서 소리를 전부 지르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라크가 그 쿠웨이트 유전을 다 빗살아가서 대낮일 때도 쿠웨이트가 전염대처럼 어두컴컴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 모소가 뭐 북쪽에 관계없이 군인이건 민간인이건 뭐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를 지르고 공포탄을 쏘고 크락션을 올리고 막 서로 정말 자유를 되찾은 그 국민들의 즐거움이 어떻게 이렇게 절정으로 이렇게 치솟게 되는가 이런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극기를 앞장세우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쿠웨이트 시민들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코리아! 코리아! 땡큐! 땡큐! 이렇게 감격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외치는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뭐 좋은 토론이겠지만 제가 나온 김에 한마디만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의 전략적인 상황을 잘 살피고 또 나라의 이익을 헤아리기 위해서 토의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자칫 정파 간의 갈등이라든가 국론 분열을 해서 지난번에도 이라크전 파병 시에 우리가 늦게 간 바람에 주한미군 일개 대대가 항구에서 빠졌던 그런 것처럼 적절한 참전 시기를 놓치고 또 그래서 국력에 맞게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또 우리가 국익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호기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좋은 발표 토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